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용소 계곡입니다. 용의 몸처럼 물줄기가 흐른다고 해서 용소 계곡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걸로 보입니다. 아주 계곡이 깨끗하고 좋네요. 저는 지금 강원도 홍천의 괴성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사찰이 있는데요. 입구 쪽에서 한 2, 30분 정도 걸어와야 이 사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아마 예전에 사찰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이곳에 탑이 옮겨져 있는데 이 탑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바로 과수원 한가운데 쪽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탑이 건립될 당시에 사찰이 창건되었을 걸로 보이고 바로 이 과수원 일대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작은 규모의 사찰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이 탑의 건립 시기가 고려시대인 걸로 봐서 고려시대에 바로 이곳에 사찰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홍천 지역에는 신라시대 사찰도 있지만 고려시대 사찰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와서 불교가 성행하면서 많은 신도들이 있었고 또 그 신도들이 바로 예불 활동을 위해서 사찰을 건립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 때 건립된 규모가 작은 석탑인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양식이 신라시대의 어떤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이어받아서 고려시대에 건립된 석탑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에도 여러 가지의 양식 석탑들이 건립됐는데 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계승해서 만들어진 석탑들이 부분적으로 계승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석탑을 보면 넓은 사각형 지대석 위에 면석을 올렸고요. 다 한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갑석을 올렸는데 갑석 하부에 약간 굴곡진 곡선형으로 만들어진 부연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각각 탑신석, 옥계석, 옥계석, 옥계석 이렇게 3층으로 구성했는데 이 1층 옥계석 상부에 2층 탑신이 있는데 탑신과 하층 옥계석을 같은 돌로 치석을 했다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이와 같이 탑신석과 옥계석을 같은 돌로 치석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와서 많이 성행한 그런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지만 3층 옥계석 상부에 사각형 노반이 있습니다. 거의 탑신석 형태로 만들어진 독특한데요. 그 위에 이와 같이 상륜부를 올렸던 작은 현재 사각형이네요. 사각형 구멍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높지는 않지만 낮은 형태의 어떤 상륜부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홍천의 깊은 골짜기에 이런 석탑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일대가 고려시대 때 사찰이 있었고 또 이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찰에 와서 예불 활동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또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